해외로 진출한 한국의 김. 이제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다. 할리우드 배우 휴잭맨의 딸이 길을 걸으며 김을 먹는 것이 일상인 듯 자연스럽다. 외국의 대형마트. 소비자들이 다양한 한국산 김을 들고 어떤 것을 선택할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해외까지 진출한 김의 원산지는 넓은 갯벌이 발달한 이곳 진도. 진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김 양식지. 바닷바람을 가르고 넓게 펼쳐진 동남쪽 바다 위가 바로 김의 양식장이자 고향이다. 깨끗하고 영양이 풍부한 김이 수면 위에 가득 펼쳐져 사람들의 일손을 바쁘게 한다. 바다에서 공장으로, 공장에서 판매장으로. 김에 담긴 풍부한 영양만큼이나 김 한 장이 만들어지는 과정 또한 정성이 가득 담겨 있다. 동양, 특히 한국에서 즐겨 먹던 김에게서 도대체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갯벌에서만 이루어지던 김 양식이 기술의 발달로 바다 깊은 곳까지 가능해졌다. 40여 년 전부터 시작된 진도의 김 양식. 진도는 갯벌이 넓고 적조가 발생하지 않아 김 양식의 최적지이자 주산지로 꼽힌다. 가공시설의 현대화 또한 김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했다. 김의 한류 열풍을 증명이라도 하듯 외국인들의 관심이 뜨겁다. 한국산 김은 지난 2017년 사상 최초로 수출액 4천억, 수출 물량 2만 톤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제 김은 농수산물 수출품 가운데 1, 2위를 넘보며 바다의 검은 반도체로 불리고 있다.
김치와 김이 만나고 바베큐와 김이 만나고 김의 콜라보레이션 현장이다. 김을 찾는 나라와 사람들이 늘어나는 만큼 김은 다양하게 변신하고 있는 중이다. 먹는 사람들의 모습이 가볍고 경쾌해 보인다. 먹는 소리까지도 바삭해 즐거움은 덤이다. 아직까지 외국인들에게 김은 신기한 음식인 듯하다. 먹는 음식이 검은색이라고 해서 거부감이 있었다는데 어느 순간부터 외국인들이 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얼굴만 봐도 김 먹는 게 행복하다는 표정이다. 김은 밥반찬을 넘어 감자칩과 팝콘을 대체하는 저칼로리 건강 스낵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도대체 김의 변신은 어디까지일까? 다양한 김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다. 김을 맛보는 손길을 멈출 수 없는 사람들. 어떤 김의 맛이 구미를 당기는지 미식가가 되어볼 수 있는 기회다. 김은 삼국시대부터 먹기 시작해 양식을 시작한 지는 400년 정도라고 기록되어 있다. 김씨성을 가진 사람에 의해 발견돼 이름조차도 지극히 한국적인 김. 김의 양식 방법은 지주식과 부류식. 지주식은 갯벌의 말뚝을 박아서 양식하는 김으로 지상 30cm 높이에 김발인 그물을 설치해 김양식을 한다. 충분한 햇볕을 받아 맛과 향이 강한 게 특징이다. 썰물 때만 수확이 가능해 김 수확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바다의 닻을 박아 그물을 띄우는 부류식 또한 김양식의 또 다른 방법. 지주식과 부류식. 지형에 따라 양식하는 방법은 달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맛있는 한국산 김을 생산해내는 결과는 같다. 김의 종류는 전 세계적으로 80여 종. 그 가운데 우리나라에는 약 12종이 분포한다. 깨끗한 바다에서 건져올린 김은 엽산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계란 2개 분량의 비타민 A까지 함유하고 있다. 눈 건강에 좋은 비타민 A, 피로해소에 도움을 주는 타우린,
단백질 함량은 콩과 비슷한 고단백. 김 한 장에 그대로 담겨 있다. 매년 12월부터 3월은 김의 수확철. 한겨울이 제철이다. 갓 수확한 물김을 추라하기 위한 손길이 분주하다. 선명한 검은 빛에 윤기가 흐르는 김은 자연의 힘과 함께 사람들의 정성이 더해져야 가능하다. 해수로 이물질과 불순물을 걸러내고 깨끗이 씻는 작업을 시작으로 절단과 숙성이라는 가공 공정을 거쳐 성형틀에 넣어 2시간 정도 건조해주면 누구나 즐겨 먹는 마른 김이 탄생한다. 자로젠 듯 반듯한 김이 만들어지면 김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 바닷길로 하늘길로 이동한다. 제주도에 위치한 김박물관. 제주도를 방문한 외국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꼽힌다. 외국인들이 자못 진지하면서도 흥미롭다는 듯 김박물관을 둘러보고 있다. 한국에 왔으니 간단하게나마 김치를 한번 만들어보는 과정이 낯설지만 흥미롭다. 이번엔 김을 굽는 과정. 기름을 바르고 소금으로 간을 한 김은 굽고 나면 한결 고소하고 바삭해진다. 김박물관에서 입어보는 한복은 김이 한국 것임을 알리는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로 불리는 김. 전국 제1의 생산량을 자랑하는 진도에서는 다양한 맛의 김을 개발해 외국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전 세계 200여 나라, 70억 명의 사람들만큼이나 입맛도 가지가지. 다양한 김을 맛보며 자신이 좋아하는 맛을 찾고 있다. 이 김도 맛있고 저 김도 맛있어 선택이 쉽지만은 않다. 어느 나라에서 오셨죠? 저는 중국 상하이권에. 김, 이 박물관을 둘러보신 소감을 좀 말씀해 주세요. 有好多口味的海苔，因为中国的话，它其实只有一种口味，在这边有很多可以选择。김을 언제 처음 드셔보셨죠? 就是很小的时候，从超市里面，就父母买的那种海苔，嗯，对，包装的。지금 저기 중국에서도 김을 많이 먹고 있나요? 很多。就是零食，就超市里面都有，然后。
喝海带汤的也非常多，然后我自己的话也是经常的煮海带汤喝，但是中国的海带跟韩国的海带不一样，它比较厚，所以味道也不太一样。 어릴 때부터 한국 김을 먹고 자랐다는 중국 관광객. 세 살 입맛 여든까지. 20대 젊은 중국 관광객의 입맛에 맞으니 한국 김의 미래는 밝은 듯하다. 해외 관광객들이 넘쳐나는 제주의 김 박물관에는 제주김이 아닌 진도김이 가득하다. 전국 제일의 품질과 생산량을 자랑하는 진도김을 제주가 인정한 것이다. 박물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혜태김 박물관은 진도의 김과 해조류를 판매하는 면세점입니다. 제주를 찾아주시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해조류와 전통문화를 체험하게 하고 있고 연간 3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하루에 그 관광객들이 어느 정도 찾고 계시는지? 하루에 한 1,000명 정도에서 2,000명 정도의 관광객, 동남아시아뿐 아니라 중국 관광객까지 해서 한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찾아주고 계십니다. 관광객들이, 찾아준 관광객들이 김에 대한 반응이 동남아 관광객들이 어떤지 거기서 간단히 좀 말씀해주세요. 처음에는 이제 동남아 관광객들이 김에 대한 그 인식이 블랙페이퍼라 해서 이제 좀 거부감이 있었는데 실제로 직접 김을 만들어 보고 먹어보니까 정말 그 맛에 빠져 있어서 지금 점점 동남아시아인들이 김을 찾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 관광객들을 맞아 김을 안내하는 가이드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외국에 직접 나가지 않고 자신의 발로 찾은 외국인들에게 K푸드를 알리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반응이 어떤지 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中国人一般比较爱吃紫菜跟海苔，因为家里做面条啊或者是馄饨的话，都会放这些东西。因为小孩子的话比较喜欢清脆一点的东西，所以当零食吃要比那些薯片零食效果要好一点，所以家长很爱给孩子吃这些东西。 베트남 분들이 여기 면세점에 많이 오시는데 김에 대해서 이 반응이 어떤지. Khách du lịch thì có rất là nhiều khách du lịch qua đây, lượng khách rất là đông cho nên là khi mà họ đến với công ty Samyong Kim tại đảo Jeju này thì họ rất là thích và được trải nghiệm cách làm kim rất là vui và thú vị. 외국 관광객들의 뜨거운 반응. 단순히 김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닌 음식을 통한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다. K-POP 못지않은 K-푸드의 열기를 확인할 수 있다. 아, 이제 동남아 관광객들이 소득 수준이 높아져서 패턴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뭐 그냥 아주 그 저렴한 것들만 이렇게 샀는데 김에 대해서도 아주 뭐 상당히 저 호응도가 높아서 아마 제가 요즘에 보니까 한 3배 정도, 4배 정도 이렇게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예, 베트남 하노이 국영 방송의 이제 홈쇼핑에 저희가 관여하게 됐는데 한국 여행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베트남 분들이 김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김 그 박물관 뭐 위시해서 그 코스로 한번 넣어서 상품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진도김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최근 제주에서는 진도산 김과 해조류 독점 판매에 관한 업무 협약식이 열렸다.
세계 각국의 외국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제주도는 진도김을 알릴 수 있는 최적지이다. 상호 발전과 전략적인 호흡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제주 면세점과 진도군은 청정 진도김을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며 닻을 올리고 항해를 시작했다. 진도김이라는 우수한 자원에다 진도에서 제주까지 접근성도 좋으니 순항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 진도가 김 생산량에서는 가장 앞섭니다. 1등입니다. 전국의 약 25%를 우리 진도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도에서 가공이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우리 진도김이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늘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제주 지역에 이런 김이 주가 되는 이런 홍보관, 판매관이 열리게 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진도군에서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많은 이런 상품처럼 가공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더 많은 가공 공장이 진도에 들어와서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진도 브랜드로 진도 제품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또는 세계에 퍼져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김 생산량은 15년 내에 약 1억 2천만 송을 생산해서 2,400억 규모 생산량을 올렸고 16년도에는 약 3,300억 원, 17년에는 1억 3,900만 송을 생산해서 약 4천억 원 가까운 소득을 올렸습니다. 특히 18년에는 1억 7,100만 송을 생산하여 5천억 원에 가까운 4,840억 원의 생산량을 올렸습니다. 이 중 진도군에서는 18년도에 4,500만 송, 17년도에는 4,100만 속을 생산해서 약 1,200억 원대의 생산을 올렸고 이는 전국 생산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서 현재 생산하고 있는 김은 전국은 약 1,500만 속에 411억 원으로 소득을 올렸고 진도군에서는 약 400만 속에 136억 원의 가장 많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진도김이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으니 진도김은 세계화를 위해 더욱 힘차게 날아오르기만 하면 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해를 거듭할수록 진도김의 해외 수출액이 늘고 있다. 진도김 수입량이 가장 많은 일본을 비롯해 중국, 미국, 러시아, 독일로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수출국이 동남아시아와 유럽으로 늘면서 2007년 49개국은 현재 109개국으로 두 배 이상 성장했다. 우선 가까운 일본에서부터 진도김은 주목받기 시작했다. 전 세계에서 김을 가장 즐겨 먹는 일본. 일본 역시 김 생산지이지만 진도김을 수입하고 있다. 진도김이 도착한 곳은 일본의 대형마트. 가장 많은 김을 소비하는 만큼 진도김의 수입량도 매년 늘고 있다. 마른 김에서부터 조미김, 먹기 편한 도시락김까지. 일본의 대형마트에서 진도김을 만나는 일은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다. 조리식품인 김밥과 초밥 역시 진도산 김을 이용한다. 진도김의 놀라운 일들은 일본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일본을 넘어 동남아 지역의 태국과 베트남까지 진도김의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 불교 국가, 자유의 나라로 알려진 태국. 한국보다 인구수도 많고 국토 면적도 남한의 다섯 배가 넘는다. 우리나라와 태국은 14세기부터 인연이 시작. 양국은 다국적 경제단체를 통해 밀접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외세의 모든 침입을 막아냈던 자유국가이면서 외래 종교마저도 거부하고 불교를 고수하고 있는 태국이지만 맛있는 진도김의 침입은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만들어준다. 동남아 여행을 해보면 단연 태국 음식이 인기가 높다. 한국인들의 입맛에도 맞아 국내에도 태국 음식점이 늘고 있다. 이처럼 한국과 태국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최근 태국에는 진도김을 수입해 직접 가공하는 공장까지 들어섰다. 한 장 한 장, 혹시 찢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다뤄지는 김. 아직은 손으로 직접 작업하는 것이 주를 이룬다. 현지인들의 입맛은 현지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법. 진도의 우수한 김 원료를 수입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가공하고 있다. 돌돌 말아서 김과자로도 탄생.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김은 밥반찬이지만 외국에서는 가볍고 맛이 좋은 김을 스낵으로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찾는 사람이 많으니 일손이 바쁠 수밖에 없다. 스낵 판매 코너 한켠을 차지하고 있는 김스낵. 돌돌 말아진 김스낵은 태국의 김공장에서 가공되어 태국의 내수시장은 물론이고 미국, 캐나다와 같은 북미로도 수출을 하고 있다. 태국 내수시장은 물론이고 북미 수출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곳 캐나다 대형마트는 태국에서 진도김으로 가공 납품한 김스낵의 대표적인 판매 현장. 김스낵의 시식과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장에는 김스낵을 찾는 사람들로 하루 종일 북적인다. 새롭게 변신한 진도김의 활약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김은 한국과 일본에서는 밥반찬 위주로 김을 먹지만 해외에서는 스낵으로 인식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웰빙 식품으로 잘 잡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한국산 김을 이용하여 김 스낵을 만들기 시작했고 태국 자국과 해외에서 큰 히트 상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트렌드에 발맞추어 태국 현지에서 우리만의 맛을 개발하여 진도김으로 직접 김 스낵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진도는 우리나라에서 최대 생산 그 김 생산지이고요. 그리고 적조가 없는 바다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원하는 스펙에 맞는 김들을 생산하기가 아주 좋은 환경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진도김을 특색화시켜서 브랜드화를 시킨다 그러면 해외 바이어들이 요구하는 그런 생산 그 관리 시스템 자체가 아주 잘 이루어져서 유통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태국을 거쳐 도착한 곳은 동남아시아의 인도차이나 반도의 동쪽, 태국과 나란히 위치한 베트남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인기 해외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는 나라. 베트남 역시 한국 진도김의 주요 소비 국가다. 베트남에서도 김을 소비하는 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베트남은 지금 진도김이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할 드넓은 해외시장으로 진도김에게 어서 오라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 문화와 상품의 급속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사회. 베트남 문화에 진출한 진도김의 사연은 조금 특별하다. 대한민국 못지않게 커피 사랑이 대단한 베트남 사람들. 그런데 낯선 풍경이 펼쳐진다. 커피 전문점 한켠에 김을 판매하고 있다. 갖가지 김스낵이 진열된 이곳에서 사람들은 커피와 함께 김을 즐긴다. 베트남 사람들은 김의 맛이 커피와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김인데다 완벽식품에 가까울 만큼 영양은 풍부하고 칼로리는 없는 다이어트 식품. 검은 색깔까지 비교해보면 커피와 닮은 점이 많은 듯하다. 한국에서 김을 술안주로 먹는 걸 생각하면 베트남에서 커피와 함께 김을 곁들이는 게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다. 치킨과 맥주를 함께 먹는 치맥이 열풍을 일으켰듯이 김과 맥주, 김과 커피도 꽤나 잘 어울린다. 오히려 전 세계적인 커피 열풍을 생각하면 김의 발전 가능성은 더욱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에서 김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아직 좀 생소한데요.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Okay. Well, it has been just few years since local people starting eating kim in Vietnam. However, Korea wave is blowing by K-pops and K-dramas. So just naturally, the interested in K-food has been increased. So we have noticed that K-food has various type of seaweed. And then among them, kim is, you know, the product, you know, that combined with taste and health. So we can confidently select and sell product, you know, through our chains.
지금 이곳은 비바스타는 김을 판매하는 방식이 뭔지 Well, our company sells kim as a healthy snack, pairing with coffee, tea, and other beverages like coconut smoothies and then fruit iced teas. 지금 비바스타에서 판매하고 있는 김이 저희가 알기로는 진도김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진도김을 알고 수입을 하셨는지? When we had a discussion with the Japanese company about kim, we found out the origin of the kim was in Japan. It became known that the origin of the kim from Jindo in Korea. So we decided to sell directly from the place of production. 앞으로 비바스타에서 김을 갖고서 어떤 사업을 향해 추진할 계획이신지 좀 설명해 주세요. Okay, our company sees more opportunities of kim, not only just pairing with the drinks. Since most of the Vietnamese people still go and purchase their stuff at the traditional daily market, rather than big named the large scale mart. So we aim to occupy those traditional market with kim as a part of meal like a shi style for kimbap or the fried style for the pairing with rice. We will try to establish the K-food culture with kim by sharing the positive experience with the local people in Vietnam. So we would appreciate your interest about what we are doing here. 베트남의 사회와 경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경제가 급성장했던 우리나라의 7, 80년대를 들여다보는 듯하다. 가속도가 붙은 베트남의 경제성장에 맞춰 진도산 김도 동반성장을 꿈꾸고 있다. 호치민에서 규모가 꽤 큰 빈탄시장. 없는 게 없다는 이곳 빈탄시장에서 진도김은 꾸준히 판매되는 스테디셀러다. 손님들이 찾으면 찾을수록 상인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니 김은 언제나 효자 상품이다. 밥반찬 김과 스낵 김. 선택의 폭이 넓으니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만족스럽다. 베트남의 평범한 가정집. 즐거운 식사 시간이다. 한국에서도 밥반찬으로 빠지지 않은 김이 베트남 식탁에도 자리하고 있다. 김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훌륭한 반찬이다. 김을 나누는 모습을 통해 단란한 베트남 가족들의 식사 문화를 엿볼 수 있다. 진도에서 생산한 건강한 김을 베트남 사람들에게 선물해 준 것 같아 뿌듯하다. 이처럼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김은 세계 1위 수출국이 한국이다. 김은 한국 여행 가면 반드시 사야 하는 물품으로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쓸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침내 2017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도 대한민국의 김을 아시아 표준으로 채택했다.
국제식품 규격은 약 187개국 회원국의 식품을 기준으로 규격을 삼고 있다. 더욱 반가운 소식은 해조류로는 처음으로 김이 채택됐다는 사실. 아시아 표준 채택을 계기로 김 수출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해외 시장 개척및 수출 전략은 세계 수출 시장의 특성이 있습니다. 소비 트렌드를 차별화해야 되고 또 마케팅은 미국 경우에는 젊은 여성이라든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이어트, 엘빈 간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전통적 고품질의 마린김을 선호하고 있고 또 중국은 젊은 중산층에서 온라인 모바일 홍보를 통해서 안전식품의 굉장히 이미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국내 최대 김 생산지인 우리 진도를 중심으로 맑고 깨끗한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천연식품의 이미지를 더욱 강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물김 생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조미김, 저칼로리 웰빙, 스낵김 등 고차 가공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마른김 가공 용수 정수시설, 산지도 가공시설, 햅삭시설, 저온 저장가 등 이러한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다는 전남의 소중한 자원이다.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생산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전남. 전라남도를 빼놓고 우리나라의 수산업을 이야기할 수 없다. 김이 K푸드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지금. 전라남도와 진도군은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믿고 있다. 서둘러 김품종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이고 친환경 어구를 보급해 가공시설을 늘리고 현대화하는 것도 숙제다. 최근 가장 연구가 활발한 수산 품목은 바로 김.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는 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성장이 빠르고 질병에 강한 김의 신품종 개발과 보급을 연구 중이다. 이미 몇 가지 김 국유 품종을 개발해 분양을 시작했다. 분양된 품종 덕분에 김 생산량은 놀라울 정도로 늘었다. 세계 각국에서 주문량이 늘어나는 만큼 생산량 증가는 시급했다. 개발한 품종은 얇고 식감이 부드러워 수출용 김으로 안성맞춤이라는 평가다. 천혜의 수산자원에 사람들의 땀과 수고가 더해져 김이 최고의 웰빙 식품으로 성장하고 있는 보람찬 순간이다. 수천 수만 번의 연구를 거듭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오직 한 가지. 맛있고 건강에 좋은 김을 사람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중요성에 대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근래에 기후 변화가 심화돼서 해양 환경의 악화나 그다음 빈번한 기병 발생으로 인해서 김 양식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기존 품종으로는 생산선 유지나 품질 관리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신품종 개발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기술원에서 신품종 김을 어떤 과정을 통해 개발하고 있는지.
네, 신품종 그 개발을 위해서는 저희가 매년 그 우량 엽채를 수집을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엽채를 선발을 합니다. 그 선발한 엽채를 2년에 3년 동안 시험 양식을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이 그 김이 신품종에서 가치가 있는가를 평가를 해서 품종 추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그 결과를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김이 반사무늬 김으로는 해풍 1호가 있고요. 모무늬 돌김으로서는 해모돌 1호, 신풍 1호가 있습니다. 특별히 김의 세계화가 시급한데요. 그 외국인들의 입맛에 맞출 수 있는 김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지금 최근에 그 김양식 그 수요가 점점 증가돼서 수출량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도 저희 해양수산 기술원에서도 그런 수요에 반맞춰서 스낵이랄지 자반에 필요한 해모돌 1호라는 돌김을 개발해서 어업인들한테 보급하고 있습니다. 신품종 김 개발의 지금까지 성과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그 해양수산기술원에서 그 개발한 해풍 1호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어업인들에게 직접 보급된 품종으로서 2011년부터 지금 올해까지 8년 동안 21,478g을 보급함으로써 국내에서 가장 많이 보급된 품종입니다. 이것을 그 소득으로 환산을 하면 약 5,600억 정도에 달합니다. 그 앞으로도 저희 해양수산기술원에서는 그 수출 증대나 가공품의 그 더 다양한 가공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품종, 또 지속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해양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신품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자, 김밥을 김이 있는 곳은 언제나 즐거움이 가득하다. 자, 지금 버스 안쪽에 보여주고, 자, 마지막. 사람들의 표정에서 김을 먹기만 해도 즐거울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된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입을 즐겁게 해주는 김의 마음 씀씀이는 오래도록 변함이 없는 듯하다. 아시아 표준으로 채택이 되고 진도김을 수입하는 나라들이 늘어나면서 김의 세계화는 이미 시작됐다. 김의 다양한 개발을 통해 세계화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나간다면 바다의 반도체라는 수식어를 모두가 인정할 것이다. 한겨울 추위 속에서 맛과 향이 더욱 진해지는 김. 진도김은 청정한 바다의 내음과 맛을 식탁에 그대로 전해주고 있다. 이제 진도김은 케이푸드의 한류를 열어가는 선두자리에 서 있다. 진도 앞바다 김 양식장은 제철인 겨울만 되면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활기가 넘쳐난다. 미래가 밝기 때문이다. 김 수출 1조 원 목표. 농수산품 수출 품목 1위로 도약. 진도김이 수출효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길 기대한다.